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교왕입니다. 오늘은 달팽이 제거제 사용 후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수조를 꾸밀 때 쓰려고 모아둔 수초항에 납작달팽이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초를 검역 없이 수조에 바로 넣었더니 딸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물생활하면서 가장 만나기 싫은 불청객인데요. 정말 극혐이랍니다. 이 납작달팽이는 번식력이 엄청나서 한 마리가 발견되면 순식간에 어항 전체에 퍼져나가 잡아도 잡아도 끝없이 나타난답니다. 제가 예전에 구피를 키울 때 주말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또 주말에 잡아놓으면 어느새 바글바글해지고 바닥재를 전부 수돗물에 헹군 후에 다시 세팅해도 또 나타나고 하다하다 안돼서 결국에는 바닥재를 전부 버렸었답니다. 보통 수중에서 판매하는 수초를 검역하지 않고 그대로 수조에 넣었을 때 종종 발생하는데요. 무균 배양 수초 등은 이런 달팽이나 기생충, 지렁이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수조 안에 생물이 없어서 달팽이 제거제를 구입해서 납작 달팽이를 박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YB 달팽이 제거제고요. 쿠팡에서 구입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수조 용량별 사용량 및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조에 생물이 없으므로 적정 용량보다 3배 정도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루 후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달팽이가 있네요. 달팽이 제거제를 더 투입해 보겠습니다. 무리에 달팽이 사체들이 많이 떠다니고 바닥에도 사체가 많이 보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녀석들이 보입니다. 남아있는 제거제 전부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돌아다니는 녀석들이 좀 보입니다. 면역력 짱의 개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거제가 원래 이런지 네이버 쇼핑에서 제품 사용 후기를 봐야겠습니다. 어떤 분은 완벽히 제거됐다 하시고 어떤 분은 새우만 다 몰살당했다고 하시네요. 정말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결론은 달팽이 제거제로 달팽이를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조를 뒤엎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다 뺀 후에 수조를 다시 씻겠습니다. 포트 안에 소일은 전부 버리겠습니다. 사용 중이던 스펀지와 오각이에 달팽이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헹군 후에 완전히 건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붉은 수초가 모자라서 조금 더 구매했는데요. 수초 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초 검역 방법은 구연산, 식초, 왁스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고수분들과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방법의 영상이 있으니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수초에 딸려온 물은 완전히 버립니다. 둘째, 수초를 수돗물로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셋째, 수초에 달팽이들 이물질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넷째, 수초를 수조에 넣고 달팽이 제거제를 기준 용량보다 3배 정도 투입하고 2에서 3일 정도 검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달팽이 공포에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일이 지났는데요. 다행히 달팽이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수초에부터 자라던 보기 싫은 이끼도 많이 사라졌네요. 앞으로 이쁘게 키워서 수조 꾸밀 때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빠이빠이.